어떻게 실례지만 이 급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한 시간만 제가 빌렸다가 길을 내가 강제적으로 돌려드리면 내가 한 시간만 딱 쓰고요.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.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. 사장님은 정의를 위해서 지금. A 형님. 어디야. 형님 저 연안부도로 가고 있습니다 형님. 연안부도 같은 소리 하네. 연안부도로 왜 가냐 이 멍청아. 어딘데 형님? 어딘데요? 어차피 이렇게 된 거. 어딘지 알려주세요 형님. 만석부두로 와. 만석부두. 만석부두요? 그래. 알겠습니다. 저는 뭐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형님. 뿅.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 죽자 같이. 만석부두야. 야 완전 우리가 이 돈 가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. 형, 조용. 여기 왜 왔는데? 길이 일당한테 당했어. 길이 뭘 또 당해? 아 왜 이렇게 당한 사람 판 있어? 차이나타운 가 갖고 장 씨를 만났단 말이야. 누굴 만나? 차이나타운에서 장 씨를 만났다고. 장 씨가 우리 가방을 가로채서 도망가는데 그걸 또 가로채고 박명수를 갖고 도망가고. 나는 그거 가로채고 바꾸는 걸 봤단 말이야. 지금 그래서 식당 밑에서 잡아냈더니만 거기에 대머리 빡빡이가 득실득실하더니만 그 빡빡이들 여섯 명이 나를 때려 부시고 막 그러고 나를 가방을 뺏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한적지로에 있는 구치소를 찾아왔고 나는 내비를 찍고서 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잡혔어. 가방이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 봐. 돈이 어딨냐. 돈은 빡빡이들이 갖고 왔다고. 여섯 명이 빡빡이들. 여섯 명인지 일곱 명인지 몰라. 점점 늘어나 그 빡빡이들은. 지금 이게 뭔 소리야? 여섯 명의 빡빡이가 누구야? 지금 여섯 명의 빡빡이에요. 천천히 얘기해 봐. 차이나타운은 온통 빡빡이야. 뭔 소리야? 아 지금 명수를 얻었는데. 야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다 치고 와 이렇게. 그러니까 명수를 얻었냐고요. 명수는 몰라. 명수 어디 있었는데? 아 근데 아까 거기는 왜 좀 서 있었어?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. 인천 차이나타운에 장 씨를 만나러 갔어. 아까 우리 차이나타운에 있었어. 차이나타운. 그게 장 씨가 길이었어. 아 장 씨가 길이었어?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놔줬을 때 딱 오더니만 테이블 위에다가 가방을 놓은 순간 근데 그 순간 내가 봤어. 뭘 봤어? 길이가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. 그러더니 박명수는 짜장면 후루룩 먹더니만 그 가방을 갖고 또 튀었어. 그 나는 잡는 척하고 앉아봤지. 그러다가 다시 식당 밑에 딱 갔더니 거기에 빡빡머리가 드글드글한 거야. 나타났더니 와 빡빡머리들이 나를 때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 자꾸 또 튀었어. 그 다음부터 밑으로 내려갔는데 빡빡머리가 막 섞였어. 빡빡머리가 막 섞였어. 어떤 빡빡머리가 한 달도 모르는가. 세 명이 빡빡머리가 세 명이 빡빡머리가 섞여서 막 섞였어. 빡빡머리가 많이 잘 막 섞였어. 그래 이쪽을 빡빡이 뒤로 일로 뛰고 가방 일로 갖고 뒤로 일로 갖고 뛰고 어떻게 못 잡잖아. 그때 황천길에 뒤에 딱 보니까 거기 주소가 있네. 거기 주소가 있는 거야. 그래. 나는 잭상에 시동을 걸고 그 주소 내비게이션을 찍고서 이리로 날라온 거야. 거기까지야? 거기까지야. 그럼 갑시다. 나 이거 타야 내려. 되니까. 내려. 내려. 아 형 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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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립도 내려. 미안하다. 아 내려. 아 우리야. 잠깐만 내려. 내려. 먼저 많이 섞어보지. 배는 이쪽에서 다 섞어온 거. 어디야? 저 아래서. 오토바이 뭐야 저거? 야, 너 혼자 왔어? 전 지금 버렸어요. 어? 야, 다 온 거 같은데 여기? 만석 뒤로 가는 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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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아니 무슨 편집까지 저래? 명수형 어디 어디야? 아까 저를 길바닥에 버리셨어요. 큰 실수하셨어요. 일단 좀 진짜 미안한데 너 예. 근처에 있는 거 없구나.
절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. 너 인천항이지? 인천항이 어디 한두 개인가요? 밤새도록 찾아보시죠. 인천항이 어디 한두 개인가요 하는 거 보니까 인천항이 맞구나. 평택항이 어디 한두 개인가요? 너 지금 부산항이요. 너 부산항이요. 부산항이요. 이 모든 비대위 저를 지급하시는군요. 아이고. 형사님 재밌지 않으셨어요? 저희 집바닥에 더... 저... 그냥 그렇구나. 그냥 놔둬. 혼자 얘기하게 놔둬. 우리 서서히 따라가면 되니까. 인천항이야, 인천항. 내가 보니까 인천항이야. 그 가방 뭐죠, 여기? 가방은 정준아가 가지고 있어. 알아요, 형님. 알아? 네. 형, 아까 형 차 어딨어, 차? 우리 진짜 배신하지 말고 50대 50 나눠 갖자. 확실해요, 형님? 좋아. 공면팀. 둘이 가. 가서, 야, 오른쪽으로 빠져라. 쫓아오게끔. 알았어? 형, 홍철이 전화왔는데? 어, 어딘데? 형, 어? 가방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어? 형, 가방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냐고. 가방 어디 있는 걸 왜 나한테 물어. 너 어디 있어? 형. 어디야? 어? 어디? 너 어디야? 내가 글로 갈게. 배 타는 곳이야. 너 형 배 타는 곳 어딘지 몰라? 배 타는 곳이 있다니까 형이 지금 멍충아. 형 만석부대야 만. 어? 만석부대야 나. 뭐? 야 너 멍충아 끊어. 너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아 끊어. 아이고. 얘는 지금 우리 있는데 오고 싶은 거야. 차도 없으니까 지금. 차도 없고. 비 오고. 지나가는 저기.